여기서 분리해 주면은 독수리 드론 등장. 이야, 정말 옛날 닌자고의 추억이 생각나는 제품이 아닌가. 이걸 눌러주시면 양쪽에서 스프링 슈터가 쫘락. 사실 탱크가 아니라 거대한 팥빙수 머신이 아닐까. 레고 따단. 우리 유튜버 여러분들 따하. 제가 요즘에 이 닌자고 친구들의 랭킹을 카이, 제이, 그리고 로이드까지 했고, 오늘은 하얀색 티셔츠, 바로 누군지 아시겠죠? 얼음의 닌자 장편을 준비해 봤습니다. 장 같은 경우는 일단 기본적으로 컬러도 흰색이고 정말 호불호가 없이 누구나 좋아할 만한 디자인으로 나온 게 많았는데요. 그 중에서도 꼭 사야 할 닌자고 잔의 레고 10위부터 1위까지를 선정해 봤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어떤 것들이 있을지 10위부터 시작하겠습니다. 10위는 잔의 스노우모빌입니다. 황금 무기의 힘으로 만들어낸 잔의 근본 탈 것 중 하나로 지금까지 수많은 잔의 제품이 나왔지만 저는 아직도 이 스노우모빌이 정말 기억에 남더라고요. 얼음의 닌자답게 뒤에서 얼음 부스터를 뿜어내면서 가기 때문에 이런 사막 같은 곳에서도 마치 바이크처럼 타고 다닐 수 있습니다. 제가 10위로 뽑은 것은 레거시 버전으로 이 제품은 카이의 블레이드 사이클과 함께 출시되었었는데요. 원래 오리지널은 이런 모습이었어요. 애니 버전으로 치면 이게 맞긴 한데 솔직히 너무 간단하게 생겼어. 그래서 이 레거시 버전이 딱 좋은 정도로 디테일 업되지 않았나. 스노우모빌이기 때문에 앞쪽에 이런 스키드가 달려있고요. 이 왔다리 갔다리 가능. 양쪽은 여길 돌릴 수가 있게 되어 있는데 요거를 쭉 내려보시면 스터드 슈터가 발사됩니다. 나름 이런 깨알 기믹 좋죠. 뒤에는 이렇게 잔이 서서 탑승하는 방식이고 일반적인 바이크의 뒷모습과 동일해요. 리메이크의 좋은 사례이고 정말 근본 넘치는 잔에 탈 것이기 때문에 10위로 선정하였습니다. 9위는 스네이크 제규어의 길거리 질주입니다. 드래곤 전함에서 배송되는 잔의 새로운 바이크. 오, 비행도 가능하다고? 스네이크 제규어로 변장한 잔이 신형 바이크를 타고 미스터 1을 추격하기 시작합니다. 기본적으로 기동성이 아주 뛰어날 뿐만 아니라 화면에 독수리 버튼을 눌러주면은 독수리 드론 등장. 이야, 긴박한 전투 상황에서 지원 공격까지 가능하다는 거. 잔은 아까 보신 스노우모빌을 제외하면은 바이크 제품은 요거 딱 하나가 있는데 이거 하나가 정말 잘 나왔어요. 일단 기본적인 요 디자인 자체가 너무 좋고요. 정말 잔 제품은 잘 나온 게 많아. 타이어에다가 요런 파란색 클리어 브릭을 덮어서 뭔가 얼음 바퀴 같은 느낌이 나게 만들었죠. 특히 바이크 앞부분이 정말 멋진데 이 독수리가 바이크를 덮고 있는 그런 형상이잖아요. 그래서 애니처럼 날개를 펴주면 여기서 이제 부스터가 나오면서 비행이 날아다닐 수가 있게 되고 여기서 분리해주면은 독수리 드론 등장. 이야, 좋아 좋아. 이렇게 잔 위에서 날아다니면서 이 전투를 지원해주는 그런 친구죠. 아, 근데 이 독수리 분리하니까 너무 없어 보인다. 독수리 당장 돌아와. 다시 합체시켜줬고요. 뒤쪽에 이제 블레이드도 양쪽으로 쫙 펼쳐지는데 이 상태로 지나가면은 바로다가 적들을 한 번에 쓸어버릴 수 있는 요런 공격도 가능해지겠죠. 바이크 좋아하시는 분들은 요 제품에 미스터 E의 바이크도 함께 들어있기 때문에 요거 정말 괜찮을 것 같아요. 8위는 잔의 드래곤 파워 스핀지쭈 레이스 카입니다. 관리부에 잠입한 닌자들이 위기에 빠진 순간 잔이 타고 등장한 차량으로 드래곤 파워 스핀지쭈 레이스카라는 엄청나게 긴 이름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 진짜 이름 누가 지은 거야? 차량에 있는 버튼을 누르면 얼음이 뿜어져 나오면서 차가 빙글빙글 도는 마치 스핀지쭈로 하는 것처럼 보는데요. 다시 한번 제자리에서 초스피드로 돌아주면은 오, 이것이 자동차 스핀지쭈. 굉장히 강력한 공격을 보여줍니다. 생긴 게 마치 F1 레이스카를 연상케 하는 디자인으로 특이하게 양쪽에 커다란 구슬이 달려있는데요. 일단 얼음이 뿜어져 나오는 앞쪽 보닛이 굉장히 화려한데 열어보면은 스티커로 엔진을 표현해 주었고요. 그리고 바퀴를 보시면은 앞쪽은 이런 플라스틱이고 뒤에는 고무 타이어예요. 가운데 또 구슬이 있고 상당히 재밌는 구조인데 이 뒤쪽에 리어윙을 내려주시면 바퀴가 올라갑니다. 한 번 더 이렇게 쭈루. 요 상태에서 보시면 바퀴가 살짝 떠 있고
구슬이 땅에 닿게 되는데 그러면 닌자고 최초 자동차 스핀 질주가 가능해집니다. 아, 처음에는 솔직히 이게 뭔가 싶었는데 내려가지고 돌리는 게 은근히 손맛이 있더라고요. 특히 아이들이 가지고 놀기에는 진짜 재밌는 기믹이 아닌가. 7위는 아이스 드래곤입니다. 얼어붙은 황무지에서 황금 무기 중 하나인 얼음 수리검을 지키던 드래곤으로 이름은 샤드예요. 닌자들이 황금 무기를 가져가려는 순간 빠르다가 얼어버리죠. 이처럼 얼음 속성을 가진 드래곤으로 이후에는 잔이 타고 다니게 됩니다. 이 제품이 나온 지가 지금 13년이 지났고 닌자고 1세대 드래곤 중에서도 가장 작은 사이즈를 지니고 있어요. 정말 옛날 닌자고 추억이 생각나는 제품이 아닌가. 그래도 오래된 거 치고 나름 날개를 이렇게 쭉 펼쳐서 위아래로 움직여줄 수 있는 이런 가동성이라든지 얼굴을 눌러주면은 보유슈터가 발사. 이거 진짜 파괴력 장난 아니야. 게다가 여기 용신이라고 쓰여있는 깃발이라든지 얼굴에 이런 디테일들이 전부 프린팅으로 나왔습니다. 스티커가 0개. 또 닌자들이 이런 드래곤을 탈 때마다 입던 전용 옷인 DX 복장도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죠. 옷에 아이스 드래곤이 그려져 있어요. 현재도 찾는 분들이 많고 이 닌자고 클래식의 멋을 제대로 느낄 수 있는 제품이기 때문에 7위로 선정하였습니다. 6위는 슈리콥터입니다. 시즌 11과 14 두 시즌에서 타고 나올 정도로 잔이 정말 애용하는 헬리콥터인데요. 주로 뭐 구조나 정찰 임무에 사용되고 이런 식으로 헬기에서 얼음을 발사해서 사람들을 구조해주기도 합니다. 전형적인 공격 헬리콥터의 모습이고 여기에 잔의 하얀 컬러와 파란 디테일이 추가된 모습이에요. 개인적으로 요 정도면은 뭐 거의 호불호 없이 누구나 좋아할 만한 디자인으로 잘 나온 것 같고요. 조종석을 열어보면은 잔은 시즌 11에 아머 도복을 입고 있죠. 안에는 뭐 별거 없고 나름 헬기의 몸통이 요런 식으로 요런 부분들이 다 움직이긴 하더라고요. 몸통이 이제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 옆에서 이렇게 블레이드도 꺼낼 수 있고 이 헬기는 두 가지 무장이 달려있는데요. 먼저 이 6연발 래피드 슈터 방사가 쏴주면은 반대쪽도 이것은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또 양쪽에 회전 수리검. 또 닌자고 제품 아니랄까봐. 요거는 헬기 뒤쪽을 잡고 앞으로 밀어주면은 수리검이 또로로로로로 같이 돌아가 버리는 요런 기믹. 또 헬기 아래 여기를 잡고 돌려주면은 날개가 쫘라라라락 돌아가게 됩니다. 이거 은근히 기믹이 많았네. 5위는 닌자 콥터입니다. 잔이 테크노 블레이드로 적의 닌자 콥터를 해킹해서 만든 비행기로 시즌3에 나왔었는데요. 방금 전에 보신 슈리 콥터보다도 크고 길쭉한 모양에 가운데에는 커다란 프로펠러가 달려있어요. 또한 양쪽에 미사일이 장착되어 있어서 전투시에도 상당한 위력을 보여주었죠. 길이가 무려 37cm로 이 잔이 단독으로 탑승하는 비행기 중 가장 크고 또 나름 의미 있는 제품이기도 합니다. 일단은 앞에 뚜껑을 열어서 조종석을 보시면 내부가 상당히 넓은데 제가 좋아하는 2인승 앞쪽에는 픽셀이 있고 뒤에는 잔. 근데 이 잔이 들고 있는 독수리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잔의 아버지인 줄리엔 박사님이 만드신 로봇 독수리죠. 완전 추억이다. 그리고 양쪽에는 플링 미사일이 장착되어 있고 가운데 이제 커다란 프로펠러가 달려 있는데 이게 뒤쪽과 다 연결이 돼 있어 가지고 돌려주면은 뒤에가 전부 다 같이 돌아가요. 이런 기믹이 하나 있고 또 여기에는 캐논 슈터 뒤에는 더 강력한 무기가 장착되어 있다. 바로다가 조준 발사! 이렇게 기절시킨 다음에 뒤쪽에는 감옥에 가둬놓고 날아가는 거죠. 근데 지금 보니까 이게 좀 오래된 제품이다 보니까 뒤쪽에 이런 부스터 표현은 좀 아쉽네. 그래도 나머지 부분은 아주 훌륭하다. 이 닌자 콥터가 5위였고요. 4위는 티타늄 닌자 텀블러입니다. 닌자고 스페셜 유령의 날 편에 나왔던 잔의 자동차로 굉장히 단단한 장갑차 같은 외형을 지니고 있는데요. 이 단순한 차량 같아 보이지만 나름 여러 기믹들이 많이 숨겨진 최첨단 테크놀로지 자동차입니다. 얼핏 보면은 얘 뭔가 거북이같이 생기기도 했고 이게 왜 순위가 대체 높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좀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조종석부터 보시면 여기가 이렇게 쫙 이 열리는 방식이 이렇게 한 방에 열려버리네. 안쪽에는 잔이 타고 있는데 맞은편 화면을 보면은 여자친구 픽셀과 이 페이스톡 중이죠. 짠 태초 언제 올 거야? 아직 레고 따단 촬영 중이야.
그리고 이 위쪽에 여기도 딱 떼어가지고 잔까지 위에 태워주면은 간단한 플라이어로 변신이 되고요. 위급할 때 이제 차 버리고 로봇하고 탈출하는 거죠. 또 그 아래를 보면은 냉동 감옥 같은 게 하나 들어가 있는데요. 여기다가 적들을 잡아가지고 가둬버린 다음에 뒤에다가 이제 실고 가는 거죠. 플러스 뒤에 무슨 도라에몽 꼬리 같은 게 보이는데 요걸 눌러주시면은 양쪽에서 스프링 슈터가 쫘락! 게임 오버. 기믹이 완전 대박이야. 이 정도면은 이 제품이 왜 4위로 뽑혔는지 충분히 납득할 수준이 아닌가. 3위는 잔의 아이스 탱크입니다. 닌자고 무비에 나왔던 잔의 탱크로 지금까지 나온 잔의 탈 것 중 가장 크고 브릭수가 많은 제품이에요. 바로다가 돌진해서 얼음 미사일 발사. 다 얼려버려. 야 진짜 이거 근데 혼자 타기에는 너무 큰 거 아니야? 탱크에 얼음 속성을 추가해서 더욱더 무시무시해졌고 이거 볼 때마다 디자인 자체가 굉장히 독특하게 생긴 것 같아요. 먼저 탑승석을 보면은 되게 그냥 평범해 보이지만 아래를 열어서 아 미끄럼틀 밑으로도 나올 수 있고요. 특히 이 위쪽에 거대한 수박바처럼 달려있는 이 몸통 부분이 아주 인상적인데 뒤에 보면은 뭐 제빙기처럼 얼음을 갈 수 있는 장치가 달려있어요. 이게 움직일 때마다 여기가 돌아가면서 얼음을 쫙쫙 갈아가지고 그 얼음들이 앞쪽으로 넘어가서 왼쪽 미사일로 발사가 되는 이 나름 과학적인 장치가 되어 있다. 아니 근데 이 정도면은 사실 탱크가 아니라 거대한 팥빙수 머신이 아닐까. 2위는 잔의 타이탄 로봇입니다.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 지금까지 닌자고 로봇 중 요게 가장 많이 팔리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그만큼 완전 무결점의 로봇이라는 거. 원래는 요것보다 작은 로봇이었지만 레거시 버전으로 나오면서 지금처럼 커다란 로봇이 되었죠. 이미 너무 유명하고 저도 닌자고 로봇 중에 딱 하나만 추천해야 한다면 항상 이 잔의 타이탄 로봇을 말하거든요. 바로 이 왼쪽에 있는 게 오리지널 애니에 나왔던 잔의 로봇인데요. 저는 사실 이 로봇도 되게 좋아했어요. 뭐 팔꿈치도 움직여지고 지금 봐도 요즘 나오는 요만한 로봇보다 훨씬 나은 것 같은데? 근데 이거를 이렇게 레거시 버전으로 리메이크 해버릴 줄이야. 언빌리버블. 보통 아무리 좋은 제품이어도 단점이 한두 개씩 있기 마련인데 이거는 단점이 없다. 개조할 부분도 딱히 없고 그냥 이 상태가 거의 뭐 궁극체 디지몬이야. 머리를 위로 젖혀가지고 안쪽에 잔이 쏙 들어가는 이런 탑승속도 마음에 들고요. 가동성은 팔이라든지 이렇게 쫙쫙 움직여주고 팔꿈치 당연히 접히고 손목도 돌아가고 다리의 무릎 관절까지 완벽하게 이 현재 레고로 나온 로봇 중에 가장 최상의 가동성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어깨 장갑도 이렇게 쫙 움직여지고 종아리에도 사이드 부스터까지. 이거 거의 건담이야 뭐야. 한 MG 등급은 되지 않을까. 뒤에도 보시면은 전 이런 뒤에 마감 상태도 중요하게 보는데 뒷모습이 완전 깔끔하게 스터드 드러나는 곳 하나 없이 마감이 잘 되어 있죠. 정말 레고사가 작정하고 만든 그런 로봇이 아닌가. 이건 진짜 레전드야 레전드. 자 이제 꼭 사야 할 닌자고 잔 레고 대망의 1위는 바로바로 1위는 도룩한 황제 성입니다. 잔은 다른 닌자들에게는 없는 아주 특이한 경험이 있는데요. 시즌 11 기억을 잃고 네버 영역에 떨어진 잔은 백스의 꾀임과 금지된 스핀지트 두루마리의 영향으로 사악한 얼음 황제로 타락해버리고 맙니다. 또한 잔이 얼음의 원수로 만든 이 흉폭한 아이스 드래곤 보리얼까지 얼음성 드래곤 타락한 황제 잔 이 세 가지가 세트로 묶어서 나온 레고가 있었는데요. 그것이 바로 이 고독한 황제의 성입니다. 아 진짜 닌자가 타락해가지고 빌런으로 나올 줄은 그것도 보스로 굉장히 충격적인 시즌이었어요. 일단 아이스 드래곤 보리얼 정말 닌자들을 위기에 많이 빠뜨렸던 강력한 드래곤인데 나름 비중이 있어서 그런지 이렇게 레고로도 나왔어요. 특히 날개가 이런 얼음 무늬로다가 정말 시원시원하고 이 프린팅이 진짜 멋있어. 한번 등에다가 얼음 황제 잔을 태워줘 볼게요. 야 요거지 나쁜 남자 잔. 이 빌런일 때 모습이 원래 그 착한 모습일 때랑 정반대라서 더욱 매력적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얼음 황제의 성 아무래도 이 브릭이 드래곤에도 쓰고 성도 좀 만들다 보니까 약간 입구 정도만 만들어준 느낌인데 여기를 잡고 쭉 밀어주시면 아 열려라 참깨 문이 열리면서 옥좌에 앉은 아이스 엠페러 잔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내가 봤을 때 이거는 성이라기보다는 그냥 잔 거치대야 거치대.
이 제품 하나로 시즌 11 얼음의 장을 완벽하게 옮겨놓았고 제품 구성도 하나하나 빼놓을 게 없기 때문에 정말 좋은 레고인 것 같아요. 오케이, 이제 영상 다 찍었고. 어? 잠깐만, 아 이거 미노 크리처 얘 안 찍었네. 아 진짜 이미 영상 다 찍었는데 어떡하지? 아 여러분, 이 잔의 미노 크리처 과연 몇 위 정도에 넣으면 좋을까요? 오늘은 닌자고 잔의 레고 탑10을 소개해봤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떤 제품이 가장 마음에 드셨나요? 댓글로 남겨주시고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따바!